오르는 물가와 힘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윤석열 정권 아내 부인은 뻔뻔하게 나를 망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는 총선에 이겨보겠다고 언론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 사장이 바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요 시사 프로그램들이 사라졌고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프로그램 진행자도 해고시켰습니다. 메인메이커마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그런 언론과 정부 시각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해고하고 있는데 그거를 속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고 저들이 망치고 있는 미래는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윤석열 같은 인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촛불에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고 보니까 얼마 전 돌아가셨던 조희근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조희근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라에 암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누구보다 먼저 촛불에 나와서 뜨겁게 투쟁하셨습니다. 비록 선생님은 여기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퇴진을 위한 선생님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선생님을 잊지 못해서 윤석열 퇴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이 길에 저희 대학생들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곧 전국의 대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공연도 합니다. 조혜교 선생님을 잊지 않겠노라고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윤석열 퇴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더 세차게, 더 건대게, 더 뜨겁게 투쟁하여 승리하겠다고 말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저희들이 윤석열 탄핵으로 권한 세상을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는 윤석열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저희를 포함하여 여기 나가 있는 모든 국민들이 외칩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이 위기에 주범이 누구인가를 말입니다. 바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기 권력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허수인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자들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더 두고 본다면 우리 국민들의 해도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윤석열을 끝까지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만 세 번 같이 외쳐주십시오. 대학생에 앞장섰다. 조혜근 형제 대승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들의 요구이다. 국회는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라.